불법 입국을 까맣게 우리 정부가 몰랐다는데요. 과연 문제가 있는 걸까요? 아니면 당연한 걸까요? 짚어보겠습니다. 자, 김민지 기자. 네. 최덕신이라는 전 외무부 장관의 차남인가요? 이분이 이제 월북한 게 좀 시끄럽던데 좀 간단하게 먼저 설명해 주시죠. 네, 이 사실이요. 북한 매체의 보도를 통해서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북한 대남 선전 매체 우리민족끼리에서 네. 과거 월북 인사의 아들이 평양에 입국했다. 영원히 뭐 공화국에 영주하기 위해서 7월 6일에 평양에 도착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이 이제 평양 내에 있는 공항인데요. 최덕신 씨가 평양에 공항에 도착해서 이제 환영을 받는 그런 장면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평양의 북한의 매체 보도를 통해서 알려졌고 이때까지 우리 정부는 이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아마 주제도 저런 주제로 잡아봤습니다. 자, 뭐 시청자 여러분들의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월북을 했다는 최인국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조금 더 자세하게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최인국의 부친은 최덕신이라는 분인데요. 박정희 정부 시절에 외무부 장관을 거쳤어요. 그리고 그의 그 최인국, 월북한 최인국의 모친은 류미영이라는 분입니다. 자, 최인국의 부친 최덕신이라는 분은 박정희 정부에서 외무부 장관을 지냈는데 그 이후에 박 전 대통령과의 이제 갈등을 빚으면서 이 최덕신이라는 분이 미국으로 가죠. 예, 미국으로 갔다가 76년에 미국 이민을 했다가 86년에 아예 이제 월북을 하게 됩니다. 그랬던 최덕신의 차남 최인국이라는 분이 이번에 아예 나는 북한에서 살겠다 하면서 이제 월북을 한 거예요. 자, 근데 이게요, 조부장, 네. 이게 우리 국민이 저렇게 공개적으로 월북하는 게 상당히 우선 이례적인 일이라면서요? 네, 네. 전 굉장히 오랜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네. 이분이 조금 전에 설명한 대로 외무장관과 서독대사를 지내고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네. 북한판 네, 황장엽이다. 네. 이렇게 일컬어지고요. 네. 제가 좀 부연 설명을 하면 이 최덕신 전 외무장관은 국군 제1군단장 그리고 육사 교장을 지냈어요. 아하. 그리고 1953년에 우리가 정전협정 체결하잖아요. 네. 정전협정 체결 때 한국군 대표였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네. 1986년에 월북을 했을 때 북한에서 대대적으로 선전전에 활용했습니다. 활용했죠. 네. 예. 자, 이 최인국이라는 분이 이제 월북을 했는데요. 북한은 역시나 뭐 대대적으로 선전을 했습니다. 영상까지 1분 한 35초 되는 입국 영상까지 공개했는데요. 여기에서 최인국 씨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모습 잠깐 보고 오시죠. 저는 오늘 선친들 유해가 있는 공화국에 영주하기 위해서 평양에 도착했습니다. 우리 가문에 애국의 넓이 깃들어 있고 민족의 정통성이 살아있는 진정한 조국 공화국에 품에 안게 된 지금 저의 심정은 무슨 말로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습니다. 자, 저 이제 북한 보도 내용이 어제 이제 공개가 됐어요. 그죠? 어제 이제 북한 매체 우리 민족끼리에서 공개를 했는데 문제는 이제 김민지 기자 우리 정부가 까맣게 몰랐다 이건 또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최인국 씨가 월북을 했는데 이게 북한 매체를 통해 알려지기 전까지 우리 정부는 이 사람의 어떤 동선이나 이런 것들을 파악하지 못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몇 차례 그동안 방북 사실이 있고 또 주요 월북 인사의 아들이기 때문에 좀 주목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의 한 부분인데요. 일단 통일부는 이렇게 해명하고 있습니다. 목소리로 들어보시죠. 그 월북한 최인국 씨 입국 경로, 동반 입국자 여부 등 정부가 파악한 내용 말씀해 주시고요.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지금 현재 관계기관에서 파악 중에 있습니다. 그 월북 관련해서 그 통계가 있는지를 좀 말씀해 주시고요. 어떤 국민들의 행적을 추적해서 월북 여부를 갖다가 확인한다든지 통계를 유지한다는 것은 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고요. 결국엔 선전 매체에 나오지 않았으면 몰랐을 일이라고 보면 될까요? 일단 뭐 최인국 씨의 그 입국 경위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이 계속 파악 중에 있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이 최인국이라는 사람의 월북 사실을 어제 우리 민족끼리가 북한 매체가 보도하기 전까지는 우리 정부는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건데요.
이거 문제가 있는 겁니까? 정 의원님 어떻습니까? 관리하기가 쉽지는 않죠.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예. 저 이제 최인국 씨 가게가 이 할아버지 때부터 사실은 북한 정권하고 관계가 있어요. 네. 아까 말씀하신 부친 최덕신 씨의 그 부친, 그 최인국 씨의 조부가 되는 거죠. 그분이 최동호 씨인데, 독립운동가예요. 그리고 이제 임시의정원에서 법사위원장을 했고, 임시정부에서 법무부장을 했는데, 항일투쟁 당시에 김일성을 지도한 기록이 나와 있는 분입니다. 아하. 그리고 이제 그 자기 이제 외할아버지가 되죠. 유동열 씨도 역시 이제 광복군의 참모총장을 하면서 북한 정권과 관계돼 있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보기에는 그 어머니인 유미영 씨가 돌아가신 다음에 천도교 총무당의 공동위원장 자리가 지금 중앙위원장 자리가 비어 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거를 맞는 것을 가지고 북한에서 소위 이제 작업, 전향 작업을 했다라고 봤을 가능성이 큰데, 가정적으로 굉장히 어려웠을 수가 있죠. 예. 그러면 사실은, 이런 가계의 흐름을 놓고 보면, 상당히 우리 정부 입장에서 보면 주목해서 봐야 될 대상인 것은 분명한 거죠. 예. 근데 법상으로 그거를 일일이 다 체크할 수 있는지는 좀 의문이라고 봐야죠. 예. 그러니까는 뭐 아까 아쉬운 점은 있으나 정부가 뭐 관리를 제대로 못했다. 너무 이렇게 또 비판하기에는 약간 좀 한계가 있어 보인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그리고 두 분 생각은 좀 어떠세요? 저는 이제 이분이 73살이에요. 73살. 예. 그리고 이분이 어떤 이념을 쫓아서 간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아버지와 어머니를 86년에 월북한 이후에 월북인의 자식이라 그래서 어떤 그 천두교 교령이라는 분이 이분을 아시는 분이 인터뷰를 하는 거 보니까 열 군데나 이제 받아주는 곳이 없는 거예요. 일종의 이제 연좌제 같은 거죠. 너희 아버지 어머니 다 월북한 사람 아니냐? 너 빨갱이 아니냐? 그래서 이제 전두환 정권, 김영삼 정권 이 상황에서 굉장히 어렵게 사신 거예요. 그 오랫동안 어렵게 살았고 그 과정에서 두 어머니가 돌아 이제 그 이산가족 상봉 때. 어머니를 만났다는 겁니다. 어머니가 이제 북한의 어떤 이런 대표로 왔고 그 과정에서 만났고 그런 짠한 가족사가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지나치게 이제 정부가 왜 관리 감독을 못했냐 이쪽보다는 앞으로 남북 관계에서 이런 문제가 상당히 많이 두드러질 텐데 이 문제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우리가 대처해야 되느냐 이런 쪽으로 포커싱을 좀 다르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조 부장 말씀도 짧게 드릴게요. 네. 예. 월북한 최인국 씨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가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린 대로 북한판 황장엽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고위층이었죠, 상당히. 남한판 황장엽. 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2017년과 2018년,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방북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일부가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 정도 되는 사안이면은 관리를 했어야 된다. 관리를 했어야 되지 않느냐 아쉬움이 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